오늘은 제가 숨 리프팅을 받는 영상을 보면서 숨 리프팅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그 각각의 단계의 의미 및 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첫 단계는 얼굴의 특정 포인트를 치료해서 바로 쫙 당겨 올려지게 하는 거예요. 얼굴의 중앙부보다는 가쪽이 추가되고요. 이 특정 포인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지지인대가 있는 곳들이에요. 늘어진 지지인대를 열로 강화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데요. 마치 실리프팅으로 당겨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. 다른 리프팅 레이저들보다 열이 깊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. 두 번째 단계는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를 겉에서 안쪽으로 쭈그라들게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. 아까와는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.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료하면 열이 얕은 층으로 들어가고요. 그래서 겉에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달라붙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뺨이나 턱선, 이중턱, 광대, 눈주위까지 다 치료합니다. 요약하면 숨 리프팅은 먼저 피부를 말 그대로 리프팅 해주고 이어서 타이트닝 효과를 주면서 탄탄하게 달라붙게 해줍니다.